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18년 3회 실기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3회차 같은 경우 실기 문제도 한 20문제 나왔댔고요. 뭐 항상 그렇지만 신출이 한두 문제 섞여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뭐 신출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뭐 신출이 서술적이고 이론적인 거 나오면 부분 점수를 조금 맞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계산 문제에서 엉뚱한 거가 나오게 되면 손을 못 대는 수가 많죠.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한 90점 기준으로 가고, 목표를 90점으로 가고 해도 충분히 자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처음 직경이 200mm, 나중이 300mm 확대가 아니네요. 200에서 300으로 늘어났고, 유량은 0.3m 3승분 세크가 흐르고 있다. 정합 회복 계수를 줬습니다. 0.76. 자, 공기가 확대관을 흐를 때 압력 손실을 계산하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확대관의 압력 손실 같은 경우는 속도압이 두 개가 나오죠. 높은 데서 낮은 거 빼는 거죠. 그래서 압력 손실은 압력 손실 계수, 우리가 곡관이나 확대관 축소관에서 이렇게 표기를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VP1에서 VP2가 더, VP1이 더큰 거지. 왜? 축소되기 전에 단면적이 작으니까, 속도가 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찾을 수 있냐면 압력 손실 계수를 찾을 수 있어. 뭐 갖고? 정합 회복 계수 갖고. 그래서 1 마이너스 정합 회복 계수잖아요. 그러면 1 마이너스 0.76 하게 되면 0.24가 되고요. 근데 이제 VP1, VP2, VP1이라는 얘기는 축소, 그러니까 확대되기 전, 즉 처음 직경 200일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밀도 비중을 안 줬으니까 VP1은 4.043분의 V의 자승,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서 V를 계산해야 되잖아. 그럼 V는 어떻게 계산해? Q랑 직경을 줬으니까 Q는 A V에서 V는 A분의 Q,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 V는 A분의 Q. 단지 요거의 단위는 뭐라고? 메타퍼세크. 자, 그러면 Q가 얼마 나왔냐면은 0.3 메타3승퍼세크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4분의 직경이니까 3.14 곱하기 400mm는 메타로 얼마? 0.2m. 그러니까 0.2의 자승에 메타 자승. 3개에서 2개 없애고, 2개 없애면 메타 퍼 세크죠. 그래서 이거 계산했더니 9.5. 자, 그러면 이 9.5를 VP1식에다 놓고 구하면 요거의 자승이 되죠. 그러면은 5.58. 자, 그 다음에 VP2를 계산합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죠. VP2는 4.043분의 V의 자승이잖아. 근데 이제 V는 계산을 할 거고요. 그쵸? 그럼 V는 얘도 A분의 Q, Q는 똑같고, 그 다음에 A는 확대된 후는 300이니까, 300mm니까 메타로 0.3. 4분의 3.14 곱하기 0.3의 자승의 메타 자승. 아이고, 세크죠. 그래서 두개 지우고 놔두면 메타퍼 세크만 남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4.25. 그러니까는 여기서 요거 대신에 4.05, 4.25, 요거에 자승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1.11. 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압력 손실 계수는 0.24, 가로 열고 VP1은 5.58, 마이너스 VP2 얼마? 1.11 하게 되면 요거는 얼마가 나왔다? 1.07. 자, 그 다음에 처음 정합이 마이너스 21.5, 그러니까 SP1이게 되겠네. 그리고 나중 정합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SP2를 계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SP1,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준 팩터가 정합 회복 계수를 줬으니까 이 식을 쓰면 되겠네. VP1 마이너스 VP2. 그럼 다 계산했잖아요. 요거는 뭐야? 문제에서 마이너스 21.5,
플러스 큰 가로 치고 R 값은 0.76 줬고 곱하기 VP1 여기서 계산했잖아요. 얼마? 5.58. 그다음에 VP2 1.11 이렇게 계산하면 아마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8.10 밀리미리 H2. 이거 마이너스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체 환기 2번은 전체 환기 적용 조건 이건 많이 나왔던 거고 여러분 이제 학습해 주시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도 공기와 각적 직경의 정의 이것도 많이 나왔댔어요. 네. 4번. 자, 요건 이제 신출이죠. 근데 이제 법에서 보통 신출이 나오는데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가 없죠. 엄청나게 많은 양이잖아요. 자,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작업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 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되는 사항, 즉 주지 사항이죠. 세 가지 쓰시오. 이 문제 갖고 학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공기 중 남농도 측정할 때 취치하는 여과지. 뭡니까? 중금속은 육각크롬 빼고 다 MC망 여과지죠. PVC, 육각크롬은 뭐죠? PVC 망 여과지. 그 다음에 분석기기는 뭐 원자흑광 강도계.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도 이거 고용노동부 고시에 나오는 거 있죠? 작업환경 측정, 측정기관 간의 그 고시가 있죠? 거기서 용접심은 뭐로? 여과. 그리고 보안면을 착용한 경우에는 내부에서 채취하고 중량 분석, 그 다음에 원자 흑강, 또 하나 뭐죠? 예, 유도, 결합, 플라즈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07번, 검지관 장점 세 가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도요, 8번 같은 경우도 신출이야. 근데 1차 때는 여러분이 하셨던 거죠. 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곤충,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예방조치 네 가지 쓰시오. 자, 이것도 신출이니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갖고 학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플랜지 부착 슬러프드가 있다. 슬롯의 밑변과 높이는 20cm, 3cm다. 이렇게 있다는 거지. 슬롯이. 여기가 얼마? 높이가 3cm. 그러니까 폭에 비해서 길이가 긴 거죠. 이렇게. 20, 30, 20cm. 자, 근데 플랜지 부착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거는 전원 주고, 요렇게 뭐가 있다는 얘기야? 요렇게. 여기는 다 크로즈 된 거고, 여기가 오픈된 거지, 여기가 오픈. 여기가 오픈된 거 말해. 그래서 여기서 오픈된 거 이걸 우리고 슬로트 플랜지 부착 슬로트드라고 하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2분의 1 원주라 그러지? 그러면 우리가 슬로트드에서는 형상 계수가 있잖아요. 전원 주소부터 2분의 1 원주. 그러면 우리가 이제 C가 형상 계수라고 하는데 보통. 자, 2.8이 있고 2.6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복원된 문제라 뭐 정확하다고 가정을 하고 제어풍속이 3m/s, 그다음에 오염원까지의 거리가 30cm인 경우 필요 유량을 계산하시오. 근데 뭐 이걸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되냐. 자, 우리가 두개다 통용을 합니다. 일반적인 대기 쪽 공학에서는 2.8을 쓰고요. 그쵸? 그다음에 요 2.6은 뭐야? SGIH에서 우리가 지침 인더스트리얼 벤츄레이션 지침 내릴 때 2.6으로 내려요. 2.6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2.8을 해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좀 없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SGI 조건으로 해라 그러면 2.6이 하는 건 맞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갖고 2.6으로 했다 그래서 또 틀리게끔 2.8로 해서 틀리게끔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 찜찜하면 두 개를 다 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여기서는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을 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는 2.8로 했습니다. 그래서 Q는 자 플랜지 부착 슬로트후드 2분의 1 원주 그 형상 계수 자2.8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VX죠. L은 봐도 뭐죠? 예 슬로트후드의 길이 메터로 바꾸면 0.2m. 그 다음에 V 제어 속도는 얼마 줬죠? 3m/s.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가 얼마죠? 30cm니까 메타로 0.3m. 그리고 메타 3승포 민으로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60초는 1분.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메타 곱하면 메타 3승 퍼 민.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얼마가 약 30.24.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의 경우 열중증 종류를 쓰시오. 자, 뭐. 자, 신체 내부 체온 조절 기능이 기능을 잃어 발생하며 체온이 지나치게 상승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수액은 가능한 빨리 보충해야 된다. 여기 해당하는 열중증은 뭐냐? 일단 신체 내부 체온 조절 계통이 기능을 잃는다. 체온 조절 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열사병이라고 하죠. 그렇죠? 열사병. 예. 그다음에 더운 환경에서 고된 육체적 작업을 통하여 신체의 지나친 염분 손실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고열장애. 여기만 봐도 벌써 뭐야? 열 경련이죠? 빠른 회복을 위해 염분과 수분을 공급하지만 염분 공급 시에는 자, 뭐야? 식염 정제 안 되죠? 뭐야? 식염수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자, 이것도 몇번 나왔던 거죠? 자, VOC 연소법에서 자, 불꽃 연소법과 촉매 연소법의 특징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꽃 연소법 같은 경우는 직접 연소라고 하고, 즉 연소로 내 온도를 약 한번 800도씨 이상 또는 뭐 850도 이상으로 해서 완전 분해하는 거란 말이야. 고온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완전 처리가 가능한 대신에 그 론의 온도를 어떻게 800에서 950도씨까지 올리려면 어떻게 돼? 보조 연료를 많이 떼야 된다고. 보조 연료가 많이 필요해. 소모가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운영비가 상당히 비싸겠죠. 그래서 온도를 약뭐 200에서 한400 또는 한 300에서 400 정도에 완전 연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우리가 착안을 하다가 그래 촉매상에서 산화를 한번 시켜보자. 그랬더니 약 200에서 400도 또는 300에서 400도 범위 내에서 연소를 시켜도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거가 바로 촉매 연소고.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연소, 즉 불꽃 연소에서 단점인 연료 많이 들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 세이브를 시킬 수가 있다고. 불꽃 연소는. 그러니까 운영비가 좀 적게 들어가겠지. 단 촉매가 되기 때문에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촉매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촉매독 이라고 하죠. 예, 촉매독을 사전에 제거해야지만 적정한 효율이 나온다는 거. 이런 개념으로 해서 두 가지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불꽃 연소법 같은 경우는 자, VOC 농도가 높은 경우에 적용하며 적합하고 시스템이 간단 보수가 용이하다. 이거는 요 개념은 그 시스템이 간단하여 보수가 용이하다. 이 얘기는 촉매 산화법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소 온도가 높음으로 보조 연료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 아까 얘기됐죠? 그 다음에 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녹스, 질소 산화물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촉매 산화법은 저온에서, 이것도 상대적인 개념이야. 그 위에다. 불꽃 연소법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저온, 즉 200에서 400도씨에서 처리, CO2랑 H2, 즉 무해화 시키는 거야. 무해화한 걸로. 그러면서 여긴 보조 연료 소모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요거는 가스량이 적고 VOC 농도가 비교적 낮은 경우에 즉 완벽하게 처리할 때 우리가 보통 이용한다.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용해로에서 레시버시 캐노피 후드를 설치하는 경우 열 상승 기류량 주어주고 누입한 게 유량비 3.5 좋네.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Q1 가로 열고 1 플러스 KL이죠? 그러니까 Q1은 얼마입니까? 15 곱하기 1 플러스 KLA 얼마야? 3.5. 그러면은 67.5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을 보게 되면은 자, 이거는 우리가 전체 환기량 계산할 때 발생률까지 계산하는 거야. 근데 시간에 대한 개념만 안 주고 문제를 만든 거야. 보겠습니다. 자, 인쇄 작업 금형을 보관하는 장소에 시간당 100g씩 톨루엔을 사용한다. 톨루엔의 분자량이 92.13, 그 다음 허용 기준은 188mg/m³. 그 다음에 보관 장소의 온도와 기압은 18도씨 일기압이다. 요거 잘 보셔야 되겠네.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어려워 전체 환기 설치할 경우
톨리엔의 시간당 발생률을, 아, 시간의 개념까지 줬구나. 시간당 발생률을 계산하시오. 발생률을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전체 환기량 할때 제일 첫 번째 뭐였어? 사용량. 근데 사용량을 뭘로 계산했어? 그람 파워지. 그러면 여기는 문제에서 그냥 줬잖아. 그쵸? 그러면 그냥 시간당 100g이라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발생률을 계산할 거예요. 발생률. 근데 발생률을 계산하는데, 뭘로 나와야지? 리터 파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G로 표시했지. 근데 여기서 그냥 직접 씁시다. 자, 그러면 일단 분자량이 얼마야? 92.13g이 딱 튀어나오면은 일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냐? 그 별명이 없으면 21도씨면 24.1리터인데 여기는 지금 뭐를 줬어? 18도씨를 줬으니까 응? 바꿔야지. 어떻게? 18도씨일 경우 22.4리터 곱하기 273분의 273 플러스 18. 그렇죠? 그럼 얼마가 나와? 23.88리터. 그래서 얘로 와야지. 예, 23.88리터. 요거는 실제로 100g 퍼 아워를 할때 발생률은 얼마냐? 발생률 이걸 계산하는 거지. 리터 퍼 아워로. 그러면 발생률은 리터 퍼 아워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식을 만들면 92.13g분의 23.88리터 곱하기 100g 퍼 아워. 그럼 여기서 뭐가 지워져요? 구람구람 지워지죠? 그러면 리터 퍼 아워. 그래서 했더니 25.92 리터 퍼 아워.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4번. 네. 자, 열원 사용 공정에 대한 작업 환경 개선 대책을 전체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 작업장 내열 부하량을 준 거예요. 시간당 15,000kcal, 실내 온도 30, 실외 온도 20일 경우에 필요 환기량. 그러니까 열 부하량이 있을 때 필요 환기량. Q는, 근데 잘 봐야 돼. 단위, 메타삼승분 민으로 계산하라 그랬어. 그러면, 자, 0.3 곱하기, 온도 차지. 그럼 높은 데서 낮은 데 빼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열 부하량인데 문제에서 준 거는 15,000 킬로칼로리 퍼 아워를 줬어. 근데 여기 분으로 돼 있다고. 네, 잘 보셔야 돼. 그러면 이거를 한 시간에 몇 분? 60분.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킬로칼로리 퍼? 아, 60분이죠? 60분.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킬로칼로리 퍼민딱 나오죠? 그래서 계산한 것이 얼마? 83. 33 메타삼승 퍼민.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은 좀 지우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 할 차례죠. 자, A 작업장의 공기 중 벤젠 농도 0.25, 톨루엔 25, 쿠실렌 60ppm이 공존. 산가 작용할 경우 허용 농도 초과 여부와 일단 그 다음에 혼합증기의 허용 농도를 계산하시오. 각각의 TLV 값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평가하기 위해서 EI를 계산해야지. 첫 번째 EI 첫 번째 TLV분의 C 처음에 TLV가 0.5라 그랬죠. 0.5분의 농도는 0.25. 두 번째 톨루엔이죠. TLV 50 실제 농도 25. 세 번째 TLV 100 실제 농도 60. 그래서 계산했더니 1.6. 그러니까 어떻게 1보다 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초과 평가 또는 초과 판정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혼합물 허용 농도죠? 그 여기서 용어는 혼합 전기로 줬으니까 혼합 전기로 한번 씁시다. 혼합됐을 때 전기의 허용 농도. 단위 ppm으로 줬으니까 ppm으로 나오겠고. 자, 그러면 2i분의, 그쵸? 1.6분의, 여긴 TLV 합이 아니고, 요 농도의 합이라 그랬어.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5 플러스 60 하게 되면 얼마죠? 예, 53.28 ppm.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 이것도 한 7년, 10년 전에 좀 나왔던 문제인데, 안 나오다가 이번에 좀 한번
이번에 나왔어요. 같이 좀 보죠. 16번 보면, 자, 고열이 아닌 거야. 고열이 아닌 캐노피 후드예요. 탱크 위에 2.5에서 1.5 크기의 캐노피 후드가 설치됐다. 후드 개구면까지 높이는 H 0.7m고, 그 다음에 제어풍속, 즉 제어속도가 0.3m/s일 때 유량을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 장방형인 경우에 요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일단 식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L분의 H를 봐서 얘가 0.3보다 작으면 Q는 1.4 PhV 곱하기예요. 요식을 쓴다. 그러면 요 조건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후드가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후드를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후드가 2.5m, 1.5m 후드죠. 그러면 여기서 P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 P는 바로 뭐냐면 주장이야, 주장. 주장이라는 얘기는 뭐냐? 다니는 길이야.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후드의 단면, 단변 있죠? 장변. 요걸 다 도화한 거야, 이렇게. 1.5 더하기, 2.5 더하기, 그 다음에 1.5 더하기, 2.5. 그 단위는 메타, 메타, 메타. 더하니까 메타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한 거가 주장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은 캐노피 둘레 길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P는 어떻게 하면 돼? 2.5 플러스 1.5가 몇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똑같죠. 그러면은 8m가 돼. 그 다음에 높이 H는 0.7m고 V는 0.3m/s를 주어졌죠. 요 전에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 그러면 L은 뭐야? L은 여기서 요 길이를 얘기하죠. 2.5. 그 다음에 H는 0.5잖아요. 아, 0.7이잖아요. 떨어진 거가. 그러면 얘가 0.28이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요 관계, 요 0.3을 갖다 쓰면 요 관계식이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요식을 쓸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1.4 곱하기 8m 곱하기 0.7m 곱하기 속도는 얼마라고? 0.3m/s 제어속도.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본 거가 뭐야? 최종적인 단위가 메타 삼승포 민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60세크는 1분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고, 요걸 계산했더니 141.12 메타 삼승포 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7번도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자, 용접 작업장에서 채취한 공기 시료 채취량이 96리터. 그냥 시료 채취량을 줬네, 부피를. 자, 인 시료 여재로부터 0.25mg의 아연을 분석했다. 시료 채취 기간 동안 용접 공기에게 노출된 산화 아연의 흉, 자, 아연이 검출됐고, 산화 아연을 계산하라 그랬어. 그렇죠? 산화 아연. 그 다음에 아연의 원자량은 65다. 그러니까는 즉 산화 아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얘가 65라고 그랬으니까 65 플러스 16은 어떻게 돼? 81이라는 건 자, 요거만 알아두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17번 농도는 미리그램 퍼 메타 삼승으로 계산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분석량으로 보고, 그렇죠? 자, 근데 부피는 문제에서 줬습니다. 얼마? 65리터. 맞죠? 96리터. 그러면 이거 메타 삼승으로 바꿔야죠? 메타 삼승은 1000리터. 그러면 이거 지워지잖아요? 자, 분석량은 얼마라고 그랬냐면 0.25mg. 근데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아연이야, 아연. 근데 문제는 산화 아연을 계산하라 그랬어. 얘가 산화아연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여기 아연분의 산화아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연은 65고, 원자량이. 그 다음에 산화아연의 분자량은 81이잖아요. 미리그램. 얘도 뭐 미리그램. 근데 뭐 이렇게 지워도 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지워지는 거지. 이렇게 지워지고, 미리그램 퍼 메타 삼승. 그렇게 계산하면 3.25
메타, 삼성, 포민.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 자, 그림 안에 알맞은 크기별 포집 기전. 그 0.01에서부터 0.1에 작용하는 것은 확산. 0.1에서 0.5는 확산 직접 차단. 그 이상은 관성 충돌 직접 차단.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식 문제예요. 자, 후렌즈가 붙은 외부식 후두. 그 다음에 하방 흡인형 후두. 근데 하방 흡인형 후두 같은 경우 밑에서 붙는데 밑에서 흡인이 되는데 이건 오염원이 개구멍과 가까울 때, 자, 요것만 하나 알아두면 되지.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자, 후렌즈가 붙고, 후렌즈가 붙은, 자, 외부식 후두. 큐1이라고 할까? 큐1은 식을 어떻게 했어요? 0.75죠, 팩터가. 그 다음에 V, C, 10, X의 좌승, 플러스 A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하방형 후두가 밑에서 당긴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단서 조언이, 자, 오염원이 가깝다. 오염원이 개구면에 가깝다. 자, 오염원이 개구면에 가깝고 하방 후빈형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얘를 부수식으로 봅니다. 이거 말하면 부수식. 그러면 우리가 부수식은 뭐야? 포이식에 큰 거지? 포이식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Q는 얘를 Q2라고 하면 Q2는 부수식. 포이식 Q는 AV 갖고 계산하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거기 A는 후두 개구 단면적, V는 제어 속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자, 악취 발생 포집 방법으로 부수식 후두를 설치한다. 부수식 Q는 AV야. 제어 속도는 0.25에서 0.5 메타파스. 우리가 보통 제어 속도 범위를 이렇게 주죠. 하한 제어 속도의 20% 빠른 포집 속도로 포집한다. 요 속도로 포집한다. 개구 면적을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할 경우 Q 값은, 자, Q는 AV야. 얘를 메타 삼승포 민으로 했고 A 곱하기 V. 그러면 A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1.5 곱하기 1. 그러면 메타 좌승이 되는 거지? 곱하기 제어 속도. 근데 제어 속도는 하한 속도의 20%. 근데 여기 제어 속도 준 거는 보면 0.25에서 0.5 메타파스크 줬잖아요. 그러면 얘는 상한이고 얘가 하한이잖아. 얘 20%. 를 업시키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0.25 곱하기 1.1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쵸? 메타포 세크. 요거에 하한에 20%니까. 그 다음에 60세크는 1분. 그러면 메타 3승포 세크 지워지고 민. 그래서 나온 것이 27 메타 3승포 민.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회차도 뭐 한두 문제 신출 빼놓고는 충분히 여러분이 다 접근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실기는 꼭 손으로, 서술은 쓰고, 계산은 꼭 풀어서 여러분 거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쉬운 것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험장 가서 실수하시면 떨어지는 거라고. 응? 충분히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해서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이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감하고요. 뭐 계속 이어지는 기출 있으면 다시 여러분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